실제 코드를 동작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옵션과 N 혹은 컨트롤 윈도우의 경우는 컨트롤 Alt죠. Alt 다음에 N. 예. 그래서 결과 Run to test 두 개의 테스트를 진행했고 시간 얼마 걸렸고 결과는 OK 둘다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죠? Exited with code 0. 코드 0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됐단 말입니다. 그죠? 이거 마찬가지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제니스 포맷에 대해서 제니스 저플린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얘를 이렇게 수정해 보자. 그러면 뭔가 서로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보겠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나와요. Assertion에서 왼쪽에는 제스 저플린인데 오른쪽은 제니스 저플린. 그래서 다르단 말이죠. 다른 부분이 ni 이 부분이 다르잖아요. 다른 부분을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assertion error 얘와 얘가 서로 다르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는 표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해되시죠? 이게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이고 보통 테스터는 개발자가 먼저 직접 한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터를 별도로 진행한 사람도 당연히 있지만은 먼저 가장 간단한 테스트 그러니까 개발자들, 디벨로퍼들이죠. 어퍼들죠. shell 테스트 his or her own code first of all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QA로 넘어가서 quality assurance입니다. 다음에 QA 소프트웨어 테스트들이죠. S 소프트웨어 테스팅 ST라고도 표현해요. will test the code again 말 그대로 for assurance입니다. 정확하게 그 개발자가 주장하는 대로 코드가 동작하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나는 개발자니까 테스트는 할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모든 개발자들은 자기가 작성한 코드를 1차적으로 테스트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이 책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책들. 내가 테스트 전문 직종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책들은 어려운 책들 아니에요. 천천히 보시면 금방 볼수 있는 책들입니다.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같이 보죠. 다음 예제는 이번엔 클래스입니다. 설베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죠. Anonymous Survey라는 클래스 있는데 이 클래스를 우리가 작성한 클래스를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클래스는 이렇게 question이라고 하는 거 있고 response가 있고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클래스는 그 자체가 펑션이죠. 그냥 펑션입니다. 클래스. 그리고 그 속에 메소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럼 이 메소드 세 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클래스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요 데이터 있잖아요. 클래스에 포함되는 두 개의 데이터, 퀘스천과 리스판스의 두 개의 데이터죠. 요 데이터의 어떤 값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설베이가 있고 다음에 랭귀지 설베이 해서 요렇게 실제 우리가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로 상정해 보는 겁니다. 이승과 동일하죠.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13번, 14번 쓰나요? 먼저 코드를 작성하죠. 이 코드가 이번에는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펑션이거나 대표적으로 펑션이거나 or 클래스거나 그죠? 한 그런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실제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UCG 샘플이라고 표현했었죠. 실제 사용하는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Anonymous Survey라는 펑션, 아니죠. 클래스 서베이 모듈에서 이 클래스를 불러온 겁니다. 불러와서 그런 다음에 Dummy 데이터. 이걸 Dummy 데이터라고 표현해요. 일단 테스트에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죠. 지금은 테스트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지금 실제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서 요렇게 사용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읽어보시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제대로 동작할지 안 할지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 설베이 볼까요? 자, 똑같습니다. 이전과 먼저 유닛 테스트 불러왔고, 다음에 불러왔죠. 똑같이 불러오고, 다음에 똑같이 상속을 받죠.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이런 이름의 클래스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있느냐니까 클래스의 경우는 셋업이 있어요. 이 셋업이 뭐냐니까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셀프 다른 클래스와 동일하죠.
모든 클래스는 셀프를 첫 번째 아규먼트를 가지잖아요. 그죠? 셀프에서 더미 데이터, 이런 더미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캐스천의 더미 데이터, 더미 데이터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더미 데이터. 실제 데이터는 아니지만은 이런 데이터 있지 않겠느냐라고 상정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할 부분 하나 지금 두 개만 넣어두고 있네요. 클래스에 나 조금 전에 세 개가 있었죠? 메소드가. 근데 지금 두 개만 자기가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 리스판스. 그죠? 대답자 설문조사에서 싱글 리스판스 답변을 하나만 했을 경우, 하나만 받았을 경우에 시나리오와 답변을 세 개를 받았을 경우에 시나리오를 각기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assert in이네요. assert in. in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얘가 여기에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죠? 없다는 걸 확인하려면 not in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 간단하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테스트는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고 모든 개발자들이 의무적으로 자신의 코드를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테스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 그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테스트만 담당하는 직원이 일반적으로 따로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이 적성에 맞을 것 같으면 이쪽 고유로 이쪽 직군으로 응모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